빵! 네, 안녕하세요. 빵빵 브레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포츠 스태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스태킹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은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은 학생들과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스포츠 스태킹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태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스태킹은 말 그대로 컵 쌓기인데요. 누가 빨리 컵을 쌓나 이런 종목입니다. 우리 지상 위에 팔로 하는 육상 경기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스태킹 컵은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씩 나눠볼게요. 3개, 이렇게 3개를 먼저 뺄게요. 자, 컵을 이렇게 3개 쌉니다. 3개를 쌓고 다시 허무는 작업을 통해서 누가 빨리 하는 경기입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놓고 왼쪽, 오른쪽 놓고 왼쪽, 오른쪽 놓고 왼쪽,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로 왼쪽부터 다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마지막 끝은 오른손 왼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333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63 경기입니다. 363 경기는 컵이 3개, 6개, 3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누가 쌓고 다운하는지 그런 경기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오른손, 왼손, 자, 3개 잡고요, 2개 잡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마지막 오른손, 왼손 이렇게 쌓고요. 다운 스태킹은 오른쪽, 왼쪽 양 사이로 하고 왼쪽, 오른쪽 하시고요. 마지막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363 경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이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이클은 3개, 6개, 3개, 다음에 6개, 6개, 하나, 11, 다시 363으로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3개, 6개, 3개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컵을 잡고요. 이렇게 다시 오른쪽 3개, 왼쪽 2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왼쪽,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다운 스태킹 내리시고 마지막에 오른손 잡고 오른손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왼손을 두 개 잡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여기 컵을 오른쪽 3개 잡으시고요. 왼쪽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운 스태킹 할 때요, 바깥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왼쪽 컵을 놓고 3개 만든 상태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무너뜨리고 안쪽, 오른쪽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오른쪽 컵을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너뜨리고요. 자, 이번에는 10개를 쌓는 건데요. 5개를 잡습니다. 오른손을. 반대는 4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 무너뜨리기가 더 재밌습니다. 무너뜨리기는 컵을 뒤집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각 사선으로 무너뜨리시면 돼요. 자, 무너뜨리고 반대로 하나를 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컵은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36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이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브레드가 빠르진 않지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요. 마지막 10개. 짠! 자, 이렇게 하면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레드가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 해볼게요. 자, 일단 원래는 스포츠 스태킹 할 때 기록판이 있어요. 스탑워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해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제가 멈추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작. 333 먼저.
4초 38에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약간은 있지만 4초 38 정확하게. 자, 이제 두 번째는 363을 할게요. 363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짠. 6초 83. 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다시 시작. 5초 이하가 나왔어요. 5초 이하.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시작. 아, 기록이 뭐, 아, 측정이 안 됐어요. 오른쪽에서도 준비 시작. 안 해요. 다시 사이클 할게요. 이제 준비 시작. 16초 5. 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다. 좋아, 좋아. 안 돼. 세 개. 아, 이 기록만 하면 자꾸 긴장이 돼요, 이게. 마지막! 자! 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꾸 이게 기록만 재면 실수를 하게 돼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록만 재면 긴장이 되고 컵을 자꾸 무너뜨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자, 의자를 좀 뺄까요? 아, 의자를 좀 빼고 해야 되는데. 12. 시작. 세 개.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좋아. 준비. 15초 24. 15초 24. 자, 이거 제가 다음에는요, 이렇게 제가 한번 스탑워치 하는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스태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어서 제가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아이들이 더 빠르고요. 성인들 물론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되겠지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저도 언젠가는 10초대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물론 세계적인 기록들은 엄청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요즘에는 많이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 스태킹 대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그 대회에 연습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고요. 잘해서 이렇게 빨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 10초대가 목표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스포츠 스태킹 지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은요, 스포츠 스태킹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참, 정말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저 어른 아이부터 성인, 노인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뉴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교실에서도 이렇게 책상을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래드도 연습을 더 해서 여러분들 다음 촬영에는 좀 더 빠른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브래드였습니다. 대헷!
안녕.